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작은 아씨들 7화에서 우혜석의 장례식 때 울고 있는 오인주에게 원상아가 다가와서 위로를 합니다. 원상아는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잃고 힘들었을 때 우혜석이 위로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죽은 어머니 모습 그대로 방문을 닫고 너가 이 죽음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방문을 열어라. 오인주는 원상아에게 물었습니다. 닫힌 방문을 언제 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원상아가 답했죠. 아직 안 열었어요. 저는 처음에 원상아의 이 대사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화를 보고 나서 원상아가 아직 방문을 안 열었다라는 대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죠. 원상아는 어머니의 죽음에 전혀 아무런 감정도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없고 복수할 마음도 없었던 거라 방문을 따로 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원상아는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지 못한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였으니까요. 만약에 원상아가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슬픈 일이었다면 본인의 사진들에서 어머니만 오려서 버리지 않았겠죠. 보통의 일반인들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사진을 꺼내보고 울곤 하죠. 원상아는 어머니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쩌면 어릴 적 본인의 해맑은 모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원상아는 닫힌 방에서 죽은 어머니의 장면을 떠올리며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런 멋진 죽음을 기획해 봐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최악의 악당에게 어떻게 하면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원상아 같은 사이코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두려워할까요? 8화에서 원상아는 당황하는 오인주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6화에서 오혜석과 박재상이 만났을 때 원상아는 안절부절 못했죠. 본인이 열심히 짜놓았던 무대에 난데없는 큰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상아의 시나리오대로 연극은 흘러갔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원상아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원상아가 모든 판을 짜는 천재 연출가라고 확신할 때 본인도 한낱 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통쾌한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에게 당하면 더 아프겠죠. 그 적임자는 바로 원상아의 딸 박효린입니다. 우리는 박효린이 원상아의 친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박재상, 어머니 원상아, 이 두 악마 사이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이가 나왔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화를 보고 박효린은 원상아의 친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에요. 1화에서 박효린은 오인예가 대신 그려준 그림으로 대상을 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서 저렇게 좋아하진 못하죠. 박효린의 머리는 오인예가 아닌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정상인의 뇌 구조가 아니에요. 박효린은 오인예의 집 옥상에서 말했죠. 우리 집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박재상이 아빠로선 100점이고 우리 엄마 남편으로서는 200점이라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박효린은 오인예가 유일한 친구라고 하죠. 그 유일한 친구가 엄마 아빠의 선거용으로 이용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엄마 아빠의 가식적인 연극을 즐겁게 구경하고 또한 참여합니다. 박효린은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5화에서 오인예는 박효린에게 가장 무서운 거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때 박효린은 빨간 구두를 신은 시체를 그렸죠. 그림의 내용도 놀라웠지만 박효린은 그동안 그림 실력을 숨겨왔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박효린은 원상아의 연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상, 원상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체크하고 있었고 심지어 박재상이 진화영 집에 간 날의 블랙박스도 오인주에게 은근슬쩍 알려주었죠. 박효린은 원상아처럼 누굴 살해하고 싶다거나 아주 감정이 없는 사이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상아가 짜놓은 연출에 어쩔 때는 도와주며 즐기고 어쩔 때는 회방을 놓는 것 같네요. 박효린은 집안 CCTV 해킹에다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고 안에는 본인의 명의로 만들어 놓은 차명 계좌 통장들도 알고 있었죠. 보시면 금액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분명 지금까지 박재상 부부가 잘 준비해온 비자금일 텐데요. 박재상은 선거를 치르고 있죠.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통장을 자세히 보시면 버진 아일랜드가 써 있네요. 버진 아일랜드 하면 조세 회피처가 떠오르죠.
최도일도 조세 회피처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요. 원상아는 복수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술적인 살인에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대한 욕망도 아주 많죠.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 때 원령그룹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1,400억을 쟁취합니다. 그 돈은 8화에서 보여준 박효린의 차명 계좌에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박재상과 원상아가 이 통장의 돈을 박효린에게 줄 거였으면 저렇게 비밀 금고에 안 넣어놨겠죠. 당연히 박효린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효린은 금고 비밀번호도 몰래 확인했고 1년 뒤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알아냈죠. 박효린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란 것을요. 그냥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 전개로 생각해보면 오인예가 이 통장을 입수하고 오인경에게 제보해서 원상아 부부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정말 원상아라는 나쁜 악당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려면 원상아가 큰 판을 짜고 진화형을 이용해서 오인주에게 큰 아픔을 주었듯이 박효린도 큰 판을 짜고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딸인 척 연기를 하다가 박재상 원상아 부부의 모든 비자금을 파악하고 한 번에 인출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섬으로 도망가서 오인예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자를 하나 날려주는 거죠. 연기 천재 원상아 씨 수고했어요 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